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아, 지난 2017년 3월부터요. 미세먼지 강도가 높아졌지만 연간 2조 원을 투입한 효과가 미미하자 네. 이젠 재난으로 보는 상황이 됐고요. 노후 경유차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과 중국발 미세먼지 대처 많이 늦었다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언제부터인가 3월이면요 더 독해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네. 올봄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강력 대책들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 2017년 서울 대기 오염도가 세계 3위에 달하면서 시민들이 마스크 이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년도의 2016년 대비해 볼 때 미세먼지 농도가 25% 정도 더 짙어졌고 또 사흘 중 이틀꼴로 나타난 불청객이 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일평균 나쁜 날이 하루에서 7일로 늘었고요. 또 전국주의보 발령 뉴스까지도 50% 정도 가까이 급증되면서 교통사고 5명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기 오염 국가로 또다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네. 당시 세계 그 보건기구는요. 초미세먼지로 통용되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타는 PM2.5를 1분 발암 물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나 혈관 속에 침투돼서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순환 시대가 됐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올해처럼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게 되면요. 성인보다 호흡량이 최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하교도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런 건데요. 당시 그 회원수가 약 4만여 명의 온라인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가 이제 그때 결성됐다고 하는데요. 네. 올 상황은 훨씬 더 악화가 됐죠. 아, 2017년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중국의 버금가는 대기 오염 국가로 중국의 베이징과 또 인도 뉴델리에 이어서 세 번째 오염 도시라고 서울을 지적한 바 있고요. 네. 당시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책의 시급성을 알렸습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요. 당사자인 한중 간의 연구 결과 공유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절실하다고 했지만 발원지인 중국은요. 지금도 오리발에 아주 강하죠. 네. 결국 지난 2월 19일 17시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비롯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동참시키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예비 저감 조치는요, 이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공공부문 대상으로 하루 전이죠. 네. 바로 하루 전에 선포하는 예방 대책의 개념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첫 시행은 이제 공공부문의 말씀처럼 사업장과 공사장 또 운영에 대한 단축 또는 조종과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미세먼지를 대책하는 감축하는 데 선제적으로 이제 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세먼지 감시 드론 추적팀까지 창설했고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입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닷새 만에 3월 12일이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재발령이 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농도 75 마이크로미터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보는 이렇게 장기화됐고요. 피해는 역시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로에 쌓인 비산 먼지 대부분은요, 이게 미세먼지일 텐데요. 창문을 네. 열 수도 그렇다고 열지 않을 수도 없고 환기를 네. 해야 할까요? 물론 집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재미난 시험을 했는데요. 네. 결과에 따르면 집이나 차 모두 문을 안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심할 때는요. 미세먼지 많은 날 집에서 20분 환기를 시켰더니요. 71 마이크로미터이던 실내 먼지 농도가요. 네. 125 마이크로미터로 더 높아졌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쾌적한 차량 실내 환경 조절을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비교한 이 초미세와 그 미세먼지 저감 운행 요령에서도 이 상황은 이제 비슷했는데요. 아, 지난 2월 28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공조 모두 외기 유입과 또 실내 유입 차단 그리고 내부 순환으로 바꿔가면서 한 실험 결과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공조 모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공조 모드라면은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외기 또는 차단시키는 내기, 뭐 송풍으로 변환을 시키는 장치라는 말씀인데 네. 앞차 배기가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연 냄새가 코를 찌를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이 실험에서도 차량 실내 미세와 또 초미세먼지 내기 순환 모드와 송풍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이 됐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2분이 지나면서 매우 나빴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요. 좋음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네. 10분이 지나자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필터겠죠. 필터 그렇죠. 성능과 이제 얼마나 썼느냐. 그래서 만 킬로미터에서 만 5천 킬로미터 사이인 교체 주기가 지나면 이렇게 이제 오염된 노후 필터는 같은 모드에서도 졸음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약 6분 정도가 더 걸려서 네. 신품 대비 약 3배 정도 성능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 오염된 노후 필터를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실내 일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면 졸음 운전에 아무래도 대응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그러면 외기 모드에 놓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도가 올라가면 졸리고 그렇죠.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인 VOC까지 빼내려면 아무래도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기가 너무 안 좋다면 말씀처럼 문을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외기를 차단하고 실내 공기로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탁월한 또 정화 모드지만요. 문제는 이제 나타나는 졸음 현상이죠. 그래서 안전 운행을 위해선 도로 환경이 나빠도 개문 환기는 필수고요. 최하 외부 공기의 주기적인 유입을 안 해주면 졸음 영향에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도로 청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차 실내를 보호해주는 노면 미세먼지 제거는요. 물 청소 다음으로 흡입 차량 운행인데 네.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환경부가요. 네. 연료에도 연 2조 원을 투자하는 셈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 서울은 역대 취약평을 받은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물 청소차 160대와 먼지 흡입차 123대 등을 동원해서 처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 도로 청소법으로 노후 경유차 26만 대에서 배출될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 피해 비용을 다룬 2017년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경유는 1조 3,895억 원, 그 휘발유는 64억 원, LPG는 0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온실가스 등을 포함시킨 전체 환경 피해로 볼 때는 경유가 20조 원, 휘발유가 6조 7천억 원, LPG는 1조 6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세먼지 포함된 VOC나 이산화탄소 이런 유해 물질인데요. 네. 온 국민이 마스크 착용 대처에 나섰지만은 저질 제품 논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초미세먼지가 코로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뇌와 심장, 폐를 공격하고 흡착되는 이런 질병으로 이어지는 연쇄 악영향 소지가 큰 만큼 자고책으로 가는 형국이죠. 마스크를 네. 쓰는. 실제 2015년 11,900여 명이 뇌졸중과 심장질환, 폐암으로 조기 사망을 했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뇌를 공격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기 오염 지역 거주자 표본 조사에도요.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뇌졸중과 치매, 우울증 등 이 세 가지 질환 유발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자, 근데 환경부가 3월 18일부터 전국 도심 지역 430여 곳에서 한 달간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네. 1년이 지난 대책인 셈인데 어떤 상황이죠? 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점검 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려 17개의 시도와 공조하는 이번 그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은요. 4월 17일까지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네. 지화도는 경유 차량을 단속을 하고요.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 석유가스 LPG 차량이죠. 그래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 단속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조하는 원격 측정 장비는요. 무정차 상태에서 대당 하루 2,500대를 상대로 스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달리는 차를 대상으로 배출 가스 양이라든지 농도 정도까지 자동으로 네. 측정하는 장비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호들갑스럽게 단속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단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비디오 측정도 있죠. 3명이 네네. 육안으로 매연 농도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도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아까 말씀드린 그 원격은요. RSD라고 그래가지고요. 리모트 센싱 디바이스. 이 장비는 2000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네. 서울에서 이제 불발된 적이 있는 장비인데 네. 이번에는 뭐 계속 그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또 이산화탄소 저외선은 질소산화물을 흡수 분석하기 때문에 많이 흐리고 또 바람 강도가 세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요. 대기구를 통해 나오는 수증기를
자칫 그게 매연이나 이런 배기가스 오판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유차 측정은 아직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참 이게 단속이 될 경우의 정도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근거 조항이 다른 만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네, 단속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인데요. 환경부는 RSD를 수도권 9곳과 대전, 울산 7곳에 각각 설치 단속한다고 합니다. 네. 1년 이내 2회 연속 운행차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요. 정비 점검 명령을 내고 단속 기피나 방해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제 부과됩니다. 네. 대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요.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개선 명령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최대 10일간의 운행 정지를 받는데 네. 또 이에 불응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법입니다. 네,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만큼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